유전자가 회복하는데 절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생기다. 치유력이다. 그렇죠? 근데 치유력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뭐가 갖추어져야 된다? 네, 기본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겼을 때 우리 인간에게도 생기가 필요하다. 계란은 말이에요. 계란에게는 기본 여건으로서 뭐만 있으면 돼? 온도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 사람이 병이 났을 때는 온도만 맞춰주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계란이란 건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계란 볼 때마다, 이거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계란 이렇게 있잖아요. 야, 이건 계란같이 생겼다. 제가 이 계란 그린다고 그리면 감자가 되거든요. 자, 노른자 위. 여기 이제 유전자. 있고, 이 계란은 보면요. 여기 이제 안에 막이 있죠. 하얀 막이. 여기 있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 뭐예요? 요거. 여기 뭐가 있어요? 공기주머니예요. 공기주머니. 예. 저 공기주머니가 왜 있을까? 병아리가 됐잖아요. 돼서, 이제, 예. 그러면 병아리가 다 되고 나면 뭐를 깨야 돼? 공기를 산 바깥에 공기를 받으면 어떻게 돼? 병아리가 쪼아가지고 계란에 구멍을 내야 돼. 그 구멍 낼 때까지 필요한 산소야. 저거 보면 하나님이, 가만있자. 계란 구멍을 빵꾸를 낼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며 그동안에 필요한 산소의 양은 얼마인가. 탁 아시고, 저렇게 탁 해놓은 거. 그러니 이게 너무나, 어쩌면, 응? 정말, 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 계란은 공기주머니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도 기본 여건으로서 어떻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물도 필요, 그런데 수분은 다 돼 있고, 여기에 모든 영양, 영양이 필요해요. 그렇죠? 영양. 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이 어떤 영양소가 있어야 돼. 이 영양분은 여기 다 안에 있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먹어야 돼. 그렇죠? 계란은 먹을 필요가 없어. 이 안에 모든 것이 수분, 물도 있고 다 돼 있고, 예, 네, 돼 있어요. 얘들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본 여건이 뭐예요? 운동이 필요해. 여러분은 운동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든 유전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이 뭐를 보내신다? 생기를 보내.
생기를 모르겠어. 이것이 이 생기가 탁 들어오는 순간 유전자들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하고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 오기 전에는 유전자는 그냥 핵산이라는 물질에 불과해. 근데 이 생기가 탁 들어오면 반짝반짝하고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이 유전자가 작동하도록 모든 기본 여건은 이 안에 갖춰져 있어. 이제 외부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은 뭐예요? 38도라는 온도만 준비가 되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병아리 뭐 날개 만드는 병아리, 뼈 만드는 병아리, 눈 만드는 병아리, 간 만드는 병아리, 뭐 혈관 만드는 모든 유전자들이 다 여기 꺼진 채로 있는데 이 유전자의 생기가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이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시키기 위한 물질도 생산이 돼서 부패가 안 일어나. 그렇죠. 자, 근데 요거를 여러분 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것을 그래서 요것만 쫙 빼내면 여기에 뭐가 하나 있다? 콩이 하나 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콩을 보고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 왜? 얘들이 자기들이 흙 속에 있는지 상구 호주머니 안에나 책상 위에나 책상 서랍이나 방바닥에 있을 때에는 얘들은 절대로 싹을 안 피워. 근데 흙 속에 넣으면 어떡해? 싹을 내기 시작해. 그러니까 저는 그 콩알, 콩 하나가 뭘 안다고 생각했어. 얘들이 자기의 위치를 뭐예요? 여기는 상구 호주머니 아니니까 싹 내봐야 소용없어. 근데 흙을 조금 파고 심어놓으면 거기서는 싹이 난다고. 콩이 알고 그런가? 그건 왜 그래요? 콩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콩은 몰라요. 그런데 왜 싹이 나죠? 그건 하나님이 콩의 위치를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흙 속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물기도 있구나. 그러면 뭐예요? 생기를 보내자. 하나님이 아시는 콩은 아무것도 몰라. 콩은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콩도 죽어 있기 때문에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러나 생기가 들어오면 안 썩어. 참 놀랍죠. 그래서 콩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생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슨 유전자가 켜지게? 네, 뿌리. 뿌리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물을 빨아들여. 네. 자, 그래서 이제 영양소를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여. 네. 그러면 여기 뭐가 생, 또 두 번째 유전자가 켜지는데 이 뿌리 유전자가 1번이고 2번 유전자이 뭐예요? 떡잎. 네, 2번 유전자. 그 다음에 3번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 줄기. 네, 줄기. 그 다음에 4번 유전자는 이 줄기에서 뭐를 뻗어요? 가지를 쳐요. 네.
가지가 4번이에요, 전체.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순서대로 착착 켜져야 돼. 예, 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유전자는 뭐를 만들어요? 이파리를 만들어, 5번. 그 다음에 6번 유전자가 켜지면 꽃이 피어. 6번 유전자. 그 다음에 꽃이 피면 뭐가 열려요? 예, 네, 씨가, 열매가 열려요. 이렇게 되면 콩의 인생은, 어, 콩은 인생이 아니죠. 콩의 콩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도 무엇을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을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혀. 생기가 들어와야 콩도 열매가 맺히듯이. 자, 모든 것이 다 하나야. 어? 다 관찰을 하면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열매 없이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린 것은 열매를 맺는 절호의 기회야. 아시겠죠? 안 그러면 그냥 딘가 잘 자. 이러다가 열매 없이 끝나면 안 돼. 아, 이게 중요. 자. 그래서 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 이제 흙 속에 영양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네. 햇빛이 필요해. 햇빛. 네. 만약 여러분이 조그만 화분에 콩을 심고 물을 주고 캄캄한 백장 속에 집어넣어놔. 그럼 어떻게 돼요? 콩 썩어버려요. 왜? 왜 썩어요? 왜 콩이 안 살아나? 생기가 안 와. 왜 생기 안 와요? 햇빛이 안 들어오면 생기 안 와요. 참, 그래서 이 햇빛이라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빛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네. 네. 생명의 상징이야.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깨닫기 전에는,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안 맺혀. 썩어버려. 그래서 참, 저도, 야, 저도 뭐, 예, 네, 뉴포트 비치에서 살면서, 뉴포트 비치도 여기저기 지역이 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를 무슨 동네라고 그랬냐고 하면, 예. 카메오 쇼어라고 불렀어요. 예. 카메오 쇼어. 그러면 그게 비치가 있고 바로 해변과 예.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백화점 이제 돈 잘 벌었으니까 그 비싼 백화점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고 그때는 크레딧 카드도 없는 때였어. 신용카드 없는데 그러면 우리 개인 수표 있잖아. 한국에는 그런 거 없지. 그래서 개인들이 우리는 다 수표 책을 갖고 댕겨요. 그래서 그 내 수표 책에 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소가 나오니까 그 주소 그 주소지 이름이 코로나 델마예요. 코로나 델마. 그게 이제 바로 바닷가의 언덕인데 그 코로나 델마가 스페인 말로 멕시코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언덕 위에 왕관이라는 거지. 와, 하여튼 그곳은 막 멋져요. 해변이 있고 이렇게 절벽이 조금 올라와 있고 그 위에 비싼 집들 쫙 있는데 그 코로나 그래서 이제 백화점 아가씨들이 점원 아가씨들이 보고 코로나 델마 그러면 쳐다봐. 예스. 탁 폼 잡고 어디 사냐 코로나 델마. 그래서 코로나 델마에서 길 하나 더 산 쪽으로 가면 이제 거기는 스파이글라스 힐이라고 그랬어. 이제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달라. 그래서 폼 행복하더라고. 코로나 델마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그 기분에 살다가 가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 네. 나는 이렇게 돈 잘 벌고 이런 데서 살았다고. 응? 응. 이거 끝나면 뭐 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의사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열매도 열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김성욱 씨도 간암이 완전히 여기는 이식 안 하면 죽는데, 간 이식 안 받았어. 안 받고 다 나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놀라운, 뭐가 맺은 사람이 하나님이 오셔서 생기를 줘가지고, 성령의 열매, 를 맺어주셨다. 와, 그게 이제 진짜 역사지. 그렇죠. 그런 열매가 없으면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간 흔적이 없어.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열매가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근데 햇빛. 그래서 햇빛이 중요해요. 그래서 햇빛이 없으면 흙이 있고 물이 와도, 영양소가 준비됐고 물이 있어도 햇빛이 없으면 그 햇빛이 필요한 기본 여건이야. 콩이 뭐가 되기 위하여? 이 콩 한 알이 수백, 수천 알의 콩이 되기 위하여 빛이 필요해. 예.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내 유전자에 생기를 줄 수 있는 생기, 빛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햇빛. 그 다음에 절제라는 게 필요해. 요거 아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절제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절제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떻게 적당하게 나에게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해야 돼. 아시게?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좋은 거라 그러면 뭐요? 그 막 많이 먹으면 막 더 좋은 저 더 좋다고 그 원칙은 아니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를 들어서 자 영양 모든 영양소는 아무리 나에게 좋은 영양소라도 내가 필요한 이상으로 섭취가 되면 그러면 그게 절제를 안 한 거예요. 적당히 섭취해야 된다는 그 원칙, 절제 원칙을 안 지킨 거야. 그러면은 생기 안 와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콩에게 이제 땅에 뿌리를 박고 영양도 섭취하고 있고 물도 공급되고 있고 햇빛도 공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영양, 물, 자, 그래서 뭐 비료가 비싼 비료가 있는데 참 좋대더라. 그래가지고 콩 심어놓고 거기다 비료를 듬뿍 부으면 어떻게 돼? 생기 안 와서 썩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좋은 거 뭐 좋은 거가 있는데 그것만 참 자주 먹어주면 뭐 낫는다. 그런 영양소나 음식물을 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음식은 끝까지 음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무슨 뭐 비타민 C 대용량, 고용량을 뭐 혈관 주사를 맞는다, 뭐 비타민 B 콤플렉스를 대용량으로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절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비료 많이 줬다. 또 물도 막 계속 너무 많이 줬다. 물이 좋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썩어요? 왜 썩어요? 안 사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죽어버려요? 생기가 안 오니까. 그러면 살아나는 듯하다가 또 다시 죽어버려서 썩어요. 왜? 왜? 살아나다가지고 생기가 오다가 안 온다니까. 이게 기본 여건이 맞지를 않은 게 너무 과하.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한 것이 문제야. 절대로 어떤 좋다는 것을 과하게 섭취하면 안 돼. 네. 자, 그게 이제 절제예요. 그러니까, 자, 절제. 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 공급이 안 되면 죽어버려요. 진공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영양을 미국말로 nutrition, N. 그 다음에 물은 water, W. 햇빛은 sunlight, S. 절제는 temperance, T. 공기는 air. 그래서 콩과 같은 식물들은 기본 여건으로서 뭐만 구비해주면 돼? 저 다섯 가지만 구비해주면 생기가 충분히 와서 콩이, 콩 하나를 결국 뭘로 만듭니까? 콩나무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생기야.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한 단어처럼 읽으면 어떻게 돼요? 뉴스타가 돼요. 그래서 콩은 뉴스타트를 할 필요가 없고 뭐만 하면 돼? 뉴스타만 하면 돼. 그런데 이제 동물들의 경우, 이건 식물의 경우, 모든 식물들은 뉴스타만 해주면 돼. 근데 식물들은, 동물들은 뭐가 필요해? 여기에. 동물들은 운동이 필요해. 운동 안 하면 생기가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착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김성욱 씨도 하루에 2시간을 걷는다고 그랬죠. 뭐 지금은 2시간까지 걸을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래도 차도 하루에 1시간은 뭐예요? 꼭 운동답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식물은 뿌리를 땅에 박고 있으니까 운동은 본래 안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운동은 식물들에게는 기본 여건으로서 필요하지 않도록 돼 있어. 그러나 동물이라는 것은 동물이니까 동자는 뭐예요? 운동하는 동자야. 그러니까 운동은 필수적인 기본 여건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은 exercise. 이제 여러분 성적인 욕구도 성 호르몬이 잘 생산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성 호르몬도 어떻게 돼야 생산이 돼? 성 호르몬을 남성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있다니까요. 그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야 돼. 근데 남성들이 예를 들어서 50대 남성들이 너무너무 사업이 바빠가지고 맨날 사람들 만나고 막 하고 전화하고 막 서류 만들고 막 이러고 운동할 시간이 없죠. 그렇게 되면 성 호르몬 유전자 다 꺼져요. 꺼져가지고 성욕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은 뭐 해요? 야, 이거 성욕 감퇴가 왔어. 그건 뭐 때문에 성욕 감퇴가 왔는데? 성 호르몬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서 성욕 감퇴가 왔어. 근데 왜 꺼졌는데? 생기를 못 받았어. 왜 생기를 못 받았는데? 기본 여건이 되는,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되는 운동이 빠진 거야. 그러면 남자들은, 야, 이거 성욕 촉진을 시켜야 되겠는데? 남들 어떻게 해? 그러면 비아그라 먹자. 이렇게. 그 웃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비싼 비아그라를 사 먹어야 부부 생활이 된다니까. 얼마나 웃겨요. 운동만 하면 되는데. 뉴 스타트만. 생기만 받으면 되는데. 자, 그래서 동물들도 운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았다가, 이제 동물원에 넣었다. 그럼 이 사자는 동물원에서 운동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이 안 되면요, 이 사자들도, 모든 동물들도, 동물원에 집어넣어서 운동 못하게 하면, 성욕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암컷 수컷 갖다 놔도, 생각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새끼를 안 낳아요, 애들이. 그럼 동물원에서는 어떻게 하게? 인공수정을 시킨다니까. 시험관 애기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암컷에서 뭐예요? 암컷이 그, 배란할 때, 그렇죠? 그, 난소를, 꺼내가지고, 시험관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수컷 정액을 받아서 그 속에 있는 정자. 그래서 시험관 안에서 얘들이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새끼 사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수정이 잘 되면, 그거를 어떻게, 암컷 사자를 마취를 시키고, 그 안에다가 자궁
암컷 자궁 안에다가 그 수정란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끼가 만들었죠. 새끼가 돼. 암컷 자궁 안에서. 그러면 그래서 사자가 이제 새끼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 젖 안 먹여. 그러니까 이 운동 안 해가지고 생기는 그 뭐냐면 여성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돼야 젖도 먹이고 싶고 그리고 젖도 잘 나오고 그런데 지금 이 암컷 사자는 젖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젖 먹일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젖 먹이고 싶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귀찮거든. 그러니까 모성애도 발동을 안 해. 그래서 자꾸 뭐예요? 이렇게 물고 새끼로. 그럼 또 물어. 뭐 하려고? 죽으라고. 자꾸 떨어뜨리면. 그래서 그 너무 늦게 가면 돼. 그 동물원 직원들이 어떻게 새끼를 꺼내 와야 돼. 꺼내 가지고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그만큼 운동이라는 것이 생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뭐예요? 기본 여건으로서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지?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을 여러분 꼭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집에 수영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면 참 좋았는데 이제 수영도 좋고 뭐 걷는 게 최고야.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편안하게. 근데 있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가 싸다며요. 뭐 거기 50% 할인한대요. 이래서 하면 운동이 안 돼. 예. 네. 좀 어떻게 속도를 좀 붙여 가지고 씩씩하게 그래야 돼. 그리고 심호흡도 같이 하면서. 예. 네. 그래서 운동. 바닷가에 가서 걷는 것도 참 운동이 많이 돼요. 그죠? 모래바닥이 푹푹 빠지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 그러면, 운동을 하고 나면, 휴식이 필요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럼 반드시 쉬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휴식을, 근데 휴식할 때,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하고 휴식하면 안 돼. 어제 나는 지금부터 뭐예요? 쉴 거야. 그러면 탁 들어 놓아가지고, 그냥, 이 강의 들은 거 생각하거나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래서 잡념 베타파가 되지 않도록 해서 알파파를 유지하면서 탁 휴식을 하면 살짝꽁 잠이 들 수 있어. 그렇게 휴식하는 것이 최고의 휴식이야. 그래서 그리고 한 시간 후에 눈이 떠졌는데 느낌이 어떻게 잘 쉬었다. 그런 휴식이 정말로 필요해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걱정 들어 누워서 하면 괜히 휴식이 아니라 뭐예요? 내 뇌를 베타파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더 손해를 본 거야, 휴식한다고 하면서. 자, 그래서,
그래서 휴식은 휴식. 이거는 rest죠, rest. 휴식. 그래서 동물들은 new start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뭘 하면 돼요? new star만 하면 돼요. new star.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인간은 new start를 해야 돼. 맨 마지막에 T가 있어. T는 미국말로 trust입니다. trust는 뭘 뜻해요? 신뢰한다고요. 신뢰. 그래, 저 말이 맞죠. 내 마음속에 이 신뢰가 탁 생겨야 돼. 믿음이 생겨야 된다고. 믿음, 신뢰. 자, 여러분. 강의를 집중해서 딱 들으면서, 맞아. 그래, 저거야. 나는 꼭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생기를 받을 수 있지. 왜 이렇게 빨리 전화가 안 올까? 대출이 승인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 집중해야 돼. 내가 이해하고 집중. 그리고 이해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돼. 저 이상구 박사님이 하는 말씀이 저거는 맞는 말씀이야. 와, 이제 드디어 내가 항상 의문스러운데 이제 확실해졌네. 신뢰.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신뢰 얘기를 잠깐 하죠. 이제 우리 모든 생명체 안에서는 조건 반사가 일어나고 있어. 조건 반사. 자, 우리 여러분 혹시 레몬 먹어봤습니다. 레몬을 썰어서 씹어 먹어본 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입 안에 벌써 조건 반사가 됐습니다. 침이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침이 나오게 돼 있어. 왜? 어떤 뜻이 들어가면 그 뜻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 결국 침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 탁 켜져 버리니까. 뜻이 뜻으로. 레몬이라는 그 뜻. 레몬은 시다. 아, 그때 쉬었었어. 그러면 침이 고여, 그냥.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은 이만큼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깨달았다. 그 즉각적으로 유전자가 생기를 받는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는 즉각적인 조건 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즉각적으로 조건 반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신뢰가 필요해. 자, 보세요. 자, 얘기야. 이상구 박사 저렇게 열심히 강의를 했었는데, 저게 진짜일까? 라는 신뢰를 못하고 뭐요? 의심을 하면 조건 반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그림들을, 이런 사진들, 자료들을 왜 저거 죽으라 하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런 사진, 뭐, 사용도 안 하고, 관심 없어. 그러나,
제가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이런 과학적, 그렇죠? 근거를 보여주는 이 자료 화면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지 마음대로 떠드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저거를 증명해 냈구나라는 신뢰심을 증폭시키기 위하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 안에서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박수를 치고 이 순간에 조건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지속하도록 해야 돼. 그렇게 살자 이 말이지. 그래서 미워하면서 지속적으로 미워하면서 살면 지속적으로 꺼져. 그래서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조건 반사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실험적으로 그걸 잘 정리해서 발표한 과학자가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었어요. 이 파블로가 이제 개를 가지고 실험했단 말이에요. 개를 데려다 놓고, 여기 종이죠, 그죠? 종을 개 앞에서 눈앞에 다 대고 땡땡땡땡 치니까, 개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렇죠? 무슨 영문인지 모른다는 것은, 이게 종 소리를 주인님이 이렇게 땡땡땡땡 하는데, 이, 왜, 그 뜻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아무 반응이 없어. 종 소리는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땡땡땡땡 해놓고선 뭐요? 맛있는 간식을 탁 줘. 또 다 먹고 나면 또 땡땡땡땡 하고 뭐요? 또 간식을 탁 줘. 한 서너 번만 하면 개가 무엇을 감지해? 감을 잡아. 종소리에는 뜻이 있구나. 종소림, 종만 치면, 이거는 그 종소리는 맛있는 간식을 주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간식 먹을 때 뭐가 나 침이 막 나오잖아. 그런데 처음에는 이 뜻을 몰랐을 때는, 땡땡땡땡 해봐야, 침이 나와야 안 나와? 왜 치는데? 침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진 채로 가만히 있어. 근데 이제 요거를 반복하고 나면, 어떻게? 반복하고 나면, 좀만 땡 쳐도 어떻게? 침이 쫙 나와요. 이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이 좋은 뜻을 담고 살아야 돼. 네. 자, 근데, 자,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가, 다음날 또 왔어. 또 와서 오니까 걔는, 파블로 박사를 한번 쳐다보고 또 뭐를 쳐다보게? 책상 위에 있는 종을 또 쳐다봐. 종 치러 왔나? 종 치고 맛있는 거 줄 건가? 이제 이런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파블로 박사가 땡땡 하더니 또 맛있는 거죠. 와, 이제 이거를 한 3일 하고 나면 걔는 뭐예요? 종만 쳤다 하면 뭐예요? 맛있는 걸, 종소리는 맛있는 거를 주겠다는 뜻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나흘째 딱 들어가면 걔가 뭐를 쳐다볼게. 파블로 박사는 안 보고 뭐를 쳐다봐. 종을 봐. 빨리 종 치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종 안 쳐도 이미 뭐예요? 예상을 하는 거야. 지금 곧 종을 칠 거고 종 치고 나면 뭐야? 맛있는 간식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이 딱 그렇게 돼. 그러면서 벌써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종 안 치기 전에, 전부터. 왜? 바로 박사가 지금 왔으니 이 박사님이 종을 칠 거고 종을 치면 맛있는 거를 줄 거라고 뭐요? 신뢰하게 되면 지금 그때부터는 그 생각만 해도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바블로 박사 안 와도 이만큼 신뢰가 중요하다겠지. 그래서 신뢰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참 강의 참 잘한다. 그래놓고 뭐요? 저게 다 진짜 맞는 말을 할까 거짓말을 할까?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유전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만큼 인간은 신뢰가 필요해. 서로 신뢰가 필요해. 네. 완전히 서로 신뢰하게 되면 그 속에서 이제 행복이.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개가 완전히 이제 신뢰하게 된 거야. 이제는 바블로 박사가 방에 들어서면, 종도 칠 필요도 없고, 그저 개는 침이 질질 흐르면서 막 꼬랑지 막 흔들어. 그런데 바블로 박사가 이제 개가 예상한 대로 종을 들고 떼당땡땡 하고 이거를 놓고 맛있는 거 안 주고 그냥 나가버렸어. 그럼 개는 뭐예요? 개 마음은 뭘까? 아연 실색. 이 순간 유전자 팍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배신한다, 속인다. 이것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거짓말만 하고 속이면서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보이스 피싱 같은 거 당하면 그 죽을 맛이야. 그렇죠? 이제 그런 순간을 뭐가 무너진다 그래? 억장이 무너져. 네. 유전자 팍 꺼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가 그 순간부터 그 개는 주인 바블로 박사를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거짓말이 들통 나버리면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그러면 애들도 뭐요? 어른들도 거짓말하네. 그렇게 돼버린다고. 자, 그 다음 날 이제 그 다음 날 바블로 박사 이제 또 온 거야. 그러면. 이 개가 유전자가 켜질까 안 켜질까? 줄 거 같기도 하고 안 줄 거 같기도 해. 그거를 뭐라 그래? 반신, 반쯤밖에 신뢰를 못 해. 반은 신뢰를 하고 반은 의심을 가져. 그것을 반신반의. 그 반신반의 하는 대로 꼬랑지도 어떻게 흔들까 말까 그러면서 유전자도 뭐요 켜질까 말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는 우리의 마음과 직결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유전자의 상태에, 영향을 아주 예민하게 미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독일군 장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바로 그 며칠 전, 전날, 이경은 씨가 저보고 박사님은 독일군 장교 같아 그랬다고. 근데 독일군 장교라는 소리를 제가 같다는 말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듣고 살았어. 여보, 당신은 독일군 장교. 제목이 되게 잘 어울리네. 독일군 장교들이 이 군복이 네. 제일 멋있잖아. 네, 그렇죠. 미군들은 군복이 그렇게 멋있지 않다고. 그러니 독일군 이 디자인이 참 멋지게 만들어서 군복을. 그래서 미군들은 성격이 멋있지 옷은 안 멋있어. 독일군들은 진짜 다 폼 나게 딱 모자도 멋있지. 독일군 다 멋있어. 장화도 멋있고 그 사막에 사장 롬멜 장군.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당신 멋있어 보여 라는 말이야 그 말이.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기분 좋아. 유전자 켜져. 근데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 독일군 장교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저께 강의에서 아주 나쁜 독일군 장교 얘기를 했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그랬더니 우리 기관 씨가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저보고 독일군 장교 같다는 말이 나쁜 뜻으로 전달이 됐을까봐 문자를 보냈어, 세상에. 그래서 나는, 그 괜히 쓸데없이 유전자 꺼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 유전자든 이렇게 예민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 항상 알파파가 되도록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지켜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 그 다음, 와가지고 또, 안 주고 또 가버렸어, 종만 치고. 그러면, 걔가 속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에이, 씨옷, 비옷,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걔가 신뢰 안 해. 그 다음 파블로 박사가, 들어왔어. 걔는 꼴이 안 흔들어. 근데 바울 박사가 총을 들고, 흔들라고 하니까 걔가 뭐라 그랬게. 나 가지고 장난치지 마. 나 기분 나빠. 걔 유전자 꺼버려. 옛날에는 이 종소리가 좋았을 때는 유전자를 켰는데, 이 유전자의 의미가, 뜻이 뭐요? 이제는 나를 놀려먹는다. 나쁜 뜻으로 변하면
종치면 유전자 꺼져버리는 거예요. 같은 종소리가. 뜻이 달라지면. 이만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병이 참 잘 나. 그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아무리 다른 좋은 거 많이 먹고 해봐야 내 마음을 잘못 다스려서 쓸데없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그러면 알파파가 없어지고 베타파가 돼버리고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여러 여덟 가지 영양, 운동, 물, 햇볕, 절제, 공기, 휴식, 그다음에 실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 실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가 KBS 방송을 통해서 팍 유명해지고 막 그 당시에는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뭐 모든 이 신문들이 제 얘기로 꽉 찼어요. 막 대단했어. 그래서 이상구 엔돌핀 신드롬 이래 가지고 이상구 박사 그러면 막 막 이 막 풍이 불었어요. 불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한국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유명해지면 돈 벌어요. 그렇죠? 김연아. 유명하면 돈방석이야. 왜요? 광고 수입. 광고 모델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광고 요청이 막 쇄도하는 거야. 야, 돈 생각을 하면 하고 싶어. 뭐 그때 광고 요청한 대로 다 해줬으면 아마 빌딩을 크게 지었을 거야. 그런데 왜 이런 오래된 여러분 저는 그 우리 이진규가 나와서 여러분 첫날 오셨을 때 그 보일러 이렇게 조절 그거 할 때마다 좀 창피해. 그게 다 40년 전에 얘기야, 지금.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광고를 하느냐, 마느냐, 아주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꾸 하나님은 뭐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 하면 어땠어? 내가 뭐 그런 건 나쁜 짓 하는 건가 그거? 근데 깨름칙한 거야. 깨름칙할 때는 분명히 누군가가 하나님이 산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신호를 자꾸 보내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내가 광고를 나가면 이 뉴스타트 사람들에게 신뢰 나를 그러니까 지금 뉴스타트라는 것은 이상구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듣는 환자들이 뭐예요? 신뢰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유전자가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광고에 자꾸 나가서 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뭐, 큰 정수기 회사, 뭐, 예를 들면, 막, 웅진코웨이. 그러면, 웅진코웨이에서 뭐요, 이제,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박사님 나오셔서, 우리, 정수기 물 한 잔 따라서 탁 마시면서, 역시 정수기는 웅진이야. 크, 최고야. 이제 이러면 웅진코웨이 막 팔릴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이상구 박사가 좋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 다 살 판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 기성복이 항상 한창 유행했어. 그래서 제가 기성복을 탁 걸치고, 독일, 제가 독일 장교처럼 이렇게 포함은 있잖아. 탁 걸치고, 역시 기성복은 뭐야. 그럼 그 기성복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요청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한 번씩 나가면 뭐요? 5억 준대, 5억. 그 열 군데만 해보세요. 예. 네. 그 뭐 힘든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꽤 힘들어요. 그게 딱 이 전문가들이 보는 눈이 예리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또 다시 하라 그래. 아시겠죠? 제가 이제 그 광고가 아니라 무슨 저, 그 큰 세미나를 하는데 그거 예고편을 보여주는 그 짧은 동영상인데 애 먹었다고. 그건 돈 주는 거 아니야. 그냥 야 그만하자 이거. 잠깐만.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고, 조금 목을 이렇게 막, 이제, 자. 그런 거 제가 한 번도 안 했어. 제 생각에는 한 100억 내지 200억 손해본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 이제 참가자들이 왔는데 대개 암 환자들이 왔는데 제가 턱 나타나면 정수기 이상구 박사 참가자들이 와서 야 이상구 박사 돈 얼마나 벌었을까 뭐 이런 생각할 거야. 그렇죠. 그 집중하는데 환자들이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 그 이 집중도에 따라서 생기를 얼마나 받느냐가 달라져. 그리고, 저 사람은 적어도 돈에 미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인상이 필요해. 뉴 스타트를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참. 그래서, 한 번도 안 나갔어. 안 나갔는데, 속으로는 좀 아까워. 자, 안 아깝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뢰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기는 심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아주 얕게 해요. 깊이 들이쉬고 충분히 내쉬는 것을 잘 안 해. 그래서 진짜 심호흡이란 것은 어떤 게 심호흡이다? 일단 내쉬는 것을 충분히 해야 돼. 충분히 내쉬고 나면 뭐요? 들이쉬는 건 저절로 돼버려. 들이쉬는 데는 노력이 필요해. 없어. 내쉬는 데는 상당한 노력을 집중해야 돼.
그래서 내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심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쉬고, 충분히 내쉬고, 푹 들이쉬면, 폐 활량도 커져. 그래서, 내쉬지 않고, 들이쉬어봐야 공기 얼마 안 들어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쉬는 것은 폐를 완전히 뭐요? 비워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칙칙 푹푹 호흡. 내라 그래요. 칙칙은 들이쉬는 시간이고, 푹푹은 뭐요? 내쉬는 시간이야. 그래서, 푹푹을 두 번 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저절로 들이쉬어져.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호흡하는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물도 충분히 안 마셔. 그래서 만성적 수분 부족증에 걸려 있고 만성적 호흡 부족증에 걸려 있어.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들이 우리는 본래 다 뭐예요?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쉴 때도 신경 안 쓰고 들이마실 때도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깊 호흡의 깊이가 없어. 그러니까 공기의 뭐요 교환이 아주 조금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산책할 때만이라도. 이제 이러면서 산책을 하신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이걸 잘 못해. 왜? 푹푹 할 시간이 없어. 왜? 조잘조잘 된다. 그래서, 조용한, 잠이 잘 안 든다든가 그러면 다른 잡생각하지 말고, 이때 호흡 연습을 해보자. 이러면 심호흡만으로도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 켜지잖아. 그러면서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심호흡이란 것은 여러분 특히 여러분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할 때 잡생각하지 말고 하면 운전하고 나도 피로도가 훨씬 덜하고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그래서 꼭 그래서 호흡을 신경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엔 여러분이 해야지 그러지만 이게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의를 자꾸 어떻게 반복해서 듣고 그래서 이렇게 필기 해가지고 또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들은 강의를 충분히 내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빨리 회복을 해요. 그래서 호흡. 그래서 식물들은 누스타. 동물들은 뭐예요? 뉴스타. 동물들은 앉아서 강의 들을 필요 없어. 동물들은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신뢰를 하고 이런
수준이 뭐 인간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뉴스타만 해라. 근데 인간은 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좋은 뇌를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이해하고, 그래서 신뢰하고, 그래서 생기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 과연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다 물고기도 돌봐주세요, 안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강의에 더 나올 텐데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 물고기도 그렇게 그 생태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유전자를 변화시켜 주신다면,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 들에 피는 저, 백합화를, 그럼 진짜 백합화는 아니에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저게 다 내가 다 돌봐서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조절해. 저렇게 건강하고 사게 살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의 유전자를 내가 왜 돌봐주지를 않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그게 믿음이 중요한 거야. 신뢰. 그래서 이러한, 야, 이제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신 분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자꾸 가르쳐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해서 자꾸 이 지식을 쌓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지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다 알아서 조절해 주시지. 그래야만 걱정, 근심,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해주는 것을 뉴스타트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뭐가 좋다더라 이런 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뭐가 좋다더라는 그 좋은 게 진짜 있다면 저도 저게 가게를 하나 차리면 돼. 저 구석에. 네. 그래가지고 이거 한 박스에 시중에서는 40만 원에 파는데 여러분 이번 참가하신 분들 한해서는 50% DC 해서 20만 원에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저 직원들 월급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 그건 아니야. 그래서, 뭐 좋은 거 먹어가지고, 유전자가 켜지는 거 절대 아니야. 유전자는 끝까지 무엇으로만 켜지는 거야? 생기. 그리고, 아주, 가지각색의 영양, 소들을 어떻게 적당히 섭취해야 돼. 이러니까 뉴스타트를 진짜로 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 장사가 안 되니까 의사들이 관심이 없는 거고. 그렇게 돼 있어.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아마 가게 해가지고 하면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상구어서 와 그래 가게에서 수입이 좋았어 이렇게 물어서 하면 낯을 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신뢰를 받으려면 뭐예요? 그런 면에서 아주 조심해야 돼. 조심.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는 이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잘 구비해 주셔서 생기가 충
영만이 들어와서 여러분 유전자 잘 회복시키셔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